미스터 봉, 오늘의 일기, 기분 흐림. 난 오늘 친구에게 화를 냈다. 별것도 아닌 일로 엄청 화를 내고 상처 주는 말을 했다. 예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은커녕 상처만 엄청 줬잖아. 어제는 미숙이한테 못된 말을 했고 그제는 창식이한테 험담을 했고 아, 난 왜 이렇게 생겨먹은 걸까? 하나님, 저 아내는 이렇게 못나고 못된 것만 한가득인데 저 아직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래! 한번 잘 해보는 거야! 나는 선하신 예수님의 자녀니까 잘 될 거야. 그래, 애들한테 전화를 하자. 미숙이니? 창식이라고? 그래, 내가 미안해. 창식이니? 미숙이라고? 근데 왜 너네들 같이 봤니? 넌 누구니? 교장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단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Son of God은 그 예수님의 공생애와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2014년 미국에서 개봉 당시에 전미 박스오피스 1등을 기록했는데요. 성경을 충실하게 재현해냈다는 호평을 받으며 많은 크리스천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영화입니다. 오늘 퐁당 비디오 가게에서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동행합니다. 퐁당! I am John. And I was one of his followers. Jewish land. Jewish people. Our Jewish nation under Roman rule. 로마 제국에 의해 엄청난 억압과 핍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 과도한 세금 부과는 물론 엄청난 탄압의 대상이 됩니다. He craved a savior. A messiah. 갈릴리 바다를 찾은 예수, 누구를 찾고 있는 걸까요?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기 위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What are we gonna do? Change the world. 예수를 보자마자 벌떼같이 모여드는 사람들. 복음 전파 중에 중풍병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죄사함을 명하는 예수. 예수는 죄사함은 물론 병고침의 기적도 행할 수 있는 그야말로 참 메시아죠. 인간과 세상을 위한 구원사역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길은 좁고 험하기만 한데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요?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예수.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 앞들에서는요, 사고 팔며 장사가 한창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는 상인들의 매대를 기웃습니다. 제자들도 놀라며 말리지만 예수는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하겠냐는 그의 질문에 Whose face is on the coin? Caesar's. Then give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give to God.
What is God's? Not one stone of this place, not one stone, will be left standing. "다가오는 유월절,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예수님의 선포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앞길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One stone will be left standing. He threatens to destroy the temple. We must move swiftly but softly. We cannot arrest him openly or his supporters will run riot. We must bring him in quietly at night before Passover." 한편 그 시각,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예수,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과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This is our last meal together before I die. 예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예언하는데요. 이렇게 십자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오늘 퐁당 비디오 가게에서 소개한 Son of God에서는 또 어떤 감동으로 예수님의 역사를 다뤘을지 기대가 됩니다. 퐁당에서는 올해까지만 볼 수 있는 영화니까요. 서둘러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오늘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친 일상에 말씀과 은혜가 필요하다면 믿음의 친구 퐁당으로 찾아오세요. 퐁당.